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프라이 볼게요. Ich freue mich wirklich euch alle zu sehen. 근데 오늘 메이크업 잘 됐는데 이제 놀러 안 가요? 이 시국에 어디 놀러 갑니까? 놀러 가고 싶다. 놀러 가고 싶은데. 선생님 유럽 가보세요? 아니요. Nope. 아, 단어. 아, 독일 진짜 다시 가고 싶다. 진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진짜 독일 놀러 가는데. 독일 가고 싶다. 독일 어때요? 독일? 독일 살기 좋죠. 아, 진짜 독일은 물가가 진짜 싸거든요. 아, 막 사람들 생각하기에 독일이 더 비쌀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완전. 절대 안 그러거든요. 작가님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거기 물가 어때요? 완전 전 비싸다고만 들어서. 그러니까 그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독일이 더 싸요. 독일이 그 막 장 보는 거 예를 들면은 한국은 5만 원으로 얼마큼 살 수 있어요? 장 보면? 거의 진짜 네다섯 개 살 수 있잖아요. 네다섯 개? 네다섯 개 살 거 아니야? 네다섯 개 살고 막 한 하루치 막 보잖아요. 네. 독일에서 막 그 비슷한 단위 한 50유로 정도 살면 사면은 일주일 먹어요 진짜. 아, 진짜요? 일주일 먹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그만큼, 그러니까 약간 먹는거나 이런 생필품은 되게 더 싼 것 같아요 독일이. 대박이다. 그니까 물가가 독일이 더 싸요. 그래서 약간 유학생들이 살기가 편한 것 같아. 근데 그 왜 독일은 맥주보다 그 막 물이 더 비싸다는 말이 있는데 어디서 들으셨어요? 정확한데? 너무 정확한데? 다 저렴하다는 건 아니고 맥주가 되게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도 제일 저렴한 건 진짜 물보다 훨씬 싸요. 그래서 막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약간 독일 거지들끼리 맨날 맥주 마시겠다고 저렴한 맥주 산다고 막 그거 마시고 캔맥하고 아침부터 막 마시고 진짜. 독일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싸니까 막 과일이랑 야채 이런 것도 되게 저렴하다던데? 맞아요. 진짜 제가 아보카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한국에서 아보카도 얼마지? 되게 비싸요. 하나 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보카도 하나에 얼마더라? 한 몇천 원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한 천 원, 이천 원? 그럼 뭐지? 독일은 플라스틱 이런 것도 별로 사용 안 하겠네요. 한국은 되게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제가 진짜 너무 충격 먹었던 게 한국 왔는데 다 포장되어 있고 진짜 플라스틱 사용 얼마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진짜 충격 먹었어. 슈퍼 같은 데서도 플라스틱 포장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거든요. 뭐 슈퍼 같은 데 가요. 그럼 여기 막 과일이 그냥 포장 없이 막 놓여 있어요. 그럼 내가 골라가지고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되게 많죠. 그래서 뭐지? 한국은 그거 없는 것 같은데 판트라고. 판트요? 응, 판트. 뭐예요? 판트라고 없는데? 한국은 없죠. 이게 뭐냐면 병? 아니면은 막 플라스틱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이거 뭐라 하지? 우리 마시는 거 뭐라 하죠? 버틀? 영어인데?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 다들 뭐지 아시죠? 참고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막 그런 거나 아니면 캔 같은 거에다가 값을 매겨요. 예를 들어서 뭐 500원? 막 이렇게? 그러면 제가 그 음료를 살 때 그 음료 값 말고도 그 캔의 값을 더 받는 거예요 살 때. 그러면은 이제 제가 나중에 그거를 그 반납을 할 수 있어요. 반납을 하면은 제가 더 낸 금액이잖아요. 그걸 돌려받는 거예요. 유미 씨 약간 한국도 왜 그 있어요 그런 거? 메트병이랑 소주병. 아 맞아 있어요. 50원 환급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기계도 있어요. 아 진짜요? 저희는 약간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뭔가 저희는 그냥 그 병을 주면 그 분리수거에 대한 그런 50원 이런 걸 환급을 받는 건데 여기 아예 포함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예 그 병의 값이 포함돼 있어요. 이거는 뭐 25센트다 이러면은 살 때 그걸 아예 돈을 더 추가로 사고 조금은 이제, 다르다. 그리고 이제 너무 일반화가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매번 가기가 귀찮잖아요. 이게 또 반납하는 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갈 때마다 한 10개, 20개 막 이렇게 모아서 가. 그리고 막 진짜 막 엄청 일주일치, 2주일치 모아서 가면은 제법 쏠쏠하겠는데? 오, 한 10유로, 20유로씩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다시 맥주 사고 막 다시 무한반복 하는 거지. 재밌었는데. 근데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돈이 걸린 문제니까 아무래도 그걸 내가 돈을 다시 받고 싶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환경 주의해가지고 다시 돌려주고 분리수거는 확실하게 하겠죠. 촬영 들어갈게요. 아, 예. 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